진짜 속상하게 씨. 조금 전에 정인재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다. 박흥수는 아니란다.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연한 의심들 하지 말고. 역시. 그러면은 신혜선 핸드폰 못 찾는 거예요? 그거는 너희들 하기 나름이다. 우리 반에서 없어진 게 맞다면 조금 더 시간을 주겠다. 혹시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분실물 수거함에 놓고 가길 바란다. 어제도 안 갖다 놓은 걸 오늘이라고 뭐 갖다 놓겠어요? 어저께 안 갖다 놨으니까 오늘은 갖다 놓을 수도 있지. 응? 아무튼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각자 중요한 물건은 알아서들 잘 챙기고,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한다. 응? 그 휴대전화도 못 찾았고, 경찰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니 아무래도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아. 그렇게 되면 온갖 CCTV 다 찾아봐야 되고, 너네들 개인 면담 일일이 다 해야 되고, 일이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거든.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걸리게 되면 그건 절도로 넘어가게 된다.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수습하도록 하자. 쌤, 그럼 야자는요? 예, 오늘 분위기도 좀 그렇고. 야자는 생략이다. 아! 조용, 조용. 대신 내일부터는 아주 빡치게 할 테니까 각오들 하고 와라. 네! 이상. 이상. 촬영 경례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했다. 왜 또? 정우 이 새끼 또 사고 쳤어. 뭔데? 정말이야? 어디다? 몰라. 찾아봐야지. 아무튼 이번 일까지만 너랑 나랑 어떻게든 좀 수습 좀 해보자. 어? 네가 정우한테 맘 상한 건 알겠는데. 알았어. 가자. 남순아, 흥수 괜찮아. 좀 전에 집에 갔으니까 걱정 마. 너 집에 안 가니? 어디 아파? 이제 가려고요. 아니, 잠깐만. 너 근데 오늘 학교 안 나오지 않았냐?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진짜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. 에이, 그렇지 않아도 애가 가져왔길래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닌가 찝찝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만.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.